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제가 만약에 1억이 있어요. 1억을 가지고 내가 몇 종목을 살지를 일단 정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0종목이라고 정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을 스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0차에 들어가요. 0차나 아니면 0매공파 나오는 2, 6짜리 들어가는데 난 1억으로 10종목을 산다라고 정했으면은 한 종목당 7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. 이렇게 10개를 사요. 요것도 방법이요. 이 700만 원을 350만 원씩 두번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조금 그렇다 싶으면 두번 나눠 들어가요. 들어가죠. 그러면은 10개 중에 한개 올라갔어요. 그래갖고 한 15% 정도 먹거든요. 15에서 20% 정도 먹는데 입절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내 계좌를 살펴봅니다. 10개 중에 무너진 게 있나 없나. 무너진 게 없어요. 만약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. 그리고 또 9개니까 한개 다른 걸로 또 700만씩 또 사요. 올라갑니다. 10개 중에 하나가 또 100만 원으로 수익 나요. 그러면 내 계좌에 이 올라가는 동안에 무너지는 종목도 있습니다. 있나 없나를 봐요.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종목 하나가 무너지고 이탈되고 있어요. 마이너스 35만 원 났습니다. 어떻게 돼요? 100만원에서 35만원치를 깝니다. 깝고 한 65만원만 내가 익절 챙기고 35만원을 없애버려요. 까버립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러다가 보면은 이 정도면은 한달 정도 지나면은 실현손익이 한 500만 원, 1000만 원 나요. 장이 정상일 때. 물론 뭐 이렇게 해갖고 장이 완전히 비정상으로 자빠지면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.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올 손절이 나가죠.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경우를 해갖고 현금 100%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1억이 내 본전이었는데 보니까 1억 2천이 돼 있네. 2천만 원 이득이죠. 근데 내 계좌를 보니까 700만 원치 샀던 종목이 총손익이 마이너스 한 500이 돼 있어요. 마이너스 500이. 농사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500이 돼 있는 거예요. 10종목 중에 한 5개가 무너져 가지고 다른 종목이 익절할 때 짝짓기로 들어갈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.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? 저는 싹 다 잘랐습니다. 내가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 있는 게 비율이 높아지니까 싹 잘라버리고 1억 2천을 실현손익 중에서 1억 1,400이 남았더라. 그러니까 1,400 버는 거죠. 그리고 이 1억 가지고 다시 새로 새삥으로 농사를 지어요. 제가 이거를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4, 5번 반복을 했거든요. 아주 좋아요. 어떨 때 보면은 이게 플러스 났을 때도 정리할 때도 있고요. 이게 본전일 때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. 계좌가 좀 지저분해졌다 생각하면 싹 밀어요. 통계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니까 엄청 편해요. 좀 지저분해진 계좌를 계속 들고 가서 요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싹 물고 제대로 된 거를 다시 심어가지고 다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그대로 들고 갔을 때는 실현 손익률이 떨어집니다.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0%짜리 마이너스 15%짜리도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좀 안 좋아진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할 바야 그냥 싹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면 또 2천만원 3천만원이 금방 실현손익이 나와요. 또 이거 나오는 동안에 보면 계좌가 500만원 많게는 1천만원까지 또 내려갑니다. 그럼 싹 자르고 나면 또 1천만원이 남아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. 아주 좋더라고요.